여보세요? 오빠 나 취재차 원남동 왔는데 여기 불이 또 완전 저세상 맛집이거든? 그래 좀 따라갈까? 점심 같이 먹을래? 바빠. 지방 출장 중이야. 아 언제 오는데? 나 괜찮아. 시간 많아서 기다릴 수 있어. 기다리지 마. 늦어. 괜찮은데. 나 기다릴 수 있는데. 괜찮긴 뭐가 괜찮아. 알았어 오빠. 나 갈게. 근데 오빠, 오빠가 내가 아는 오빠든 내가 모르는 오빠든 상관없어. 그냥 오빠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나 그냥 오빠가 좋아. 이 말하고 싶었어.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전화로 해버렸네. 끊을게. 야, 싸웠냐 니들? 왜 그래? 아주 눈꼴시로 못 봐줄 정도로 좋아 죽더니. 저랑 있으면 불행해질 거예요. 더는 불행해지면 안 되는 아이잖아요. 야, 왜 그런 생각해? 왜 너랑 있으면 불행해져, 봉이가? 봉이 너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어, 지금. 야, 네가 왜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형도 그런 생각한 적 있어. 그때 그 고백 받아들였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? 지금쯤 내 삶이 바뀌었을까? 가정도 이루고 아이도 낳고 노후도 계획하고 직장만 꿈꾸고 그렇게 살고 있을까? 후회하세요? 후회? 후회라. 난 이제 멈출 수가 없어. 그냥 가야 돼. 되돌아갈 것도 없고. 후회할 짓 하지 말고. 그래. 어쩌면 내 삶이 바뀔지도 몰라. 봉이랑 있으면 나 원래의 나 정바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. 오빠? 내일 저녁 같이 먹을까? 안 바빠? 안 바빠. 이제부터. 네가 가고 싶다든 그 부리또집 같이 가자. 감기 걸리지 않게 얼른 집에 들어가. 이겨낼 거야, 반드시. 봉이야, 내게 힘을 줘. 날 지켜줘. 어쩜 이러세요, 선생님? 술 한잔 하자. 형사님, 무슨 일 있으세요? 우리 형 생일. 이거 술 생각나서 소주 마시다가 청승 맞아가지고 중승용 생각이 든다는 거야. 아, 그래서 왔지? 잘하셨어요. 우리 형 어릴 때 사진 보여줄까? 어, 이거 신부님 목걸이. 어, 맞아. 전에 너 얘기했었지. 우리 형한테도 똑같은 거 있었다고. 네. 이거 항상 차고 다니셨어요. 엄마가 두 개 만들었나 보다. 형 유품이 없던데 이게. 어, 조금만 잘 안 보이는데 봐봐. 야, 형이야. 야, 이쁘지? 예. 형 어릴 때부터 범생이었어. 공부도 엄청 잘했어. 아니 두 분 어렸을 때 진짜 똑같이 생겼네요. 그런가? 아, 추억이 참 많으셨겠다. 전 형제가 없어서 아쉬워요. 야, 종승이 형. 네. 너 내 동생 할래?
동생이요? 응. 나 정승이 형한테 우리 형 같은 형 돼주고 싶다. 너도 혼자잖아. 네. 돼주세요, 형. 좋다. 내 동생 정바름이. 어? 야, 우리 오늘 형제 된 기념으로 건배하자. 어? 오늘 마시고, 자 건배. 건배. 마시고 뒤지자. 아이고, 귀한 걸 두고 가셨네. 형, 무치 형. 성규현이 아니라 나였어.
정승기 형 의대 나왔나 봐.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? 다 가짜였어. 다. 뭐야 이씨! 아 정말 죄송합니다. 아 뒤지려고 환장했어? 아, 죄송합니다. 여기 이 새가 다리를 다쳤나 봐요. 차가 와도 안 펴고 가만히 있길래 저도 모르게 그만. 많이 놀라셨죠? 정말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 그깟 새 한 마리 때문에 당신이 죽을 뻔했어요, 양반아. 맞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잘 펴가십시오. 죄송합니다. 너 때문에 저런 새끼한테 허리를 숙였잖아. 내 마음을 바꿨어. 잘못했지? 그 벌로 아주 천천히 죽여줄게. 천천히.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를 하면서 살았던 거야. 오셨어요? 어, 일어났어? 네. 버린 아빠가 밉진 않아? 아니요, 안 미워요. 아빠한테도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. 혹시 아빠가 TV 보고 계실지도 모르니까. 네가 무슨 동물들의 슈바이처냐? 귀엽죠? 이 동네 페피 되십니다, 페피. 아이고. 아이고. 저 마무리 좀 도와드리고 갈게요. 내가 했던 연기들 가짜에서 다 내 기억이었어. 아... 처음부터 성유아의 기억 따위는 없었어. 의식이 돌아왔다고. 뭐? 아무튼 빨리 와. 어? 알았지? 어디 가? 친구 깼다. 들어가자. 아, 진짜. 아, 이제 왜 그래? 뭘 긴장하고 그래? 아, 빨리. 가, 가, 빨리. 자, 얼른. 자. 자.
제가 지구기를 아 뭐해 지구기 발 떨어져 에휴. 시간 끝났습니다. 지금은 환자분 안정이 우선이니 나가주세요. 지금 쉬어야 되는데 가자. 자기가 왜 여기 누워있냐고 사고 당시 일을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. 극심한 충격을 받으면 뇌가 스스로 감당 못할 기억을 차단하기도 하죠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지국이 발음이도 알아봤는데요, 뭐. 그래? 네. 둘이 아주 저 눈물에 포옹을 하더라고요. 저한테는 시선도 안 주고. 야, 너 보니까 반응하더라. 저 섭섭해요, 어머니. 한신 났다, 종발음. 어디가? 아이 저 너무 좋아가지고 저 마탱이가 갔네 갔어. 쟤네들이 완전 소울메이트였거든요.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. 무슨 일 있어? 지옥이 옷이랑 흉기를 찾았어요.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수함으로 연결됩니다. 요새 난 그 학생 죽인 놈을 봐버렸는데 어찌하스까? 내가 여기 있는데 누굴 봤다는 거야? 너 먹는 할망구. 전화를 안 받는겨. 아이고 정승이 형 나가 무사서 어디다 신고도 못하겠는데 버스 탑승계로 만물상 앞으로 나와있어. 내가 사진 갖고 왔어. 사진? 무슨 소리야? 어르신 저예요, 정순경. 네? 아유, 정순이. 아이고,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. 아이고.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아이고, 자꾸. 네, 어르신 근데 무슨 말이에요? 사진이라뇨? 그러니까 그것이 무시냐고 일을 하는데. 아, 그저 파도밭에서 죽었다는 학생 있잖아. 네. 그 학생 사진이. 아유, 거기 있는데. 이곳이. 봐봐. 아유, 끔찍해, 오경. 아유. 근데, 저기, 우리, 봉이 교복 단추가. 이거 어디서 하셨어요? 내가 이
내리는 건 천벌입니까?